저는 12주 동안 여러분에게 단기간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기적으로 해야 되는 컨셉의 개선,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춘 경영자를 만드는 거고요. 그걸 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해요. 고객 경험 관리. 다 같이 따라 합니다. 고객 경험 관리. 제가 이제 왜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반복하게 하고 이 단어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제가 아까 그랬죠. 인공지능한테 뭘 물어보려고 해요. 물어볼 말이 없어요. 왜 물어볼 말이 없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질문을 못하는 이유가요. 보케블러리의 문제예요. 질문을 할 말을 모르는 거예요.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는 민족이 우리래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어요. 질문을 할 말을 모르는 거예요. 전문 용어를 모르니까. 그러면 전문 용어 모르면 질문 못 하나요? 예, 못 해요. 이 고객 경험 관리를 뭐라고 질문하실래요? 거기다가 라이프 스타일을 판다? 이것도 뭔 말이지? 근데 여러분 아쉽게도 이 단어들이 다 어디서 온 거죠? 다 영어예요. 번역을 해놓긴 했지만 다 영어예요. 고객 경험 관리라는 것도 이걸 만든 애들이 미국 애들이에요. 왜 만들었냐? 식당이 자꾸 망하는데 이게 왜 망하는 거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음식을 팔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스타벅스가 커피를 판다고 하나요? 그러면 스타벅스가 저렇게 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커피를 파는 회사들은 어떻게 하죠? 커피를 파니까 결국은 뭘 해야 됩니까? 싸게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저가 커피가 많은 나라가 전 세계에 있나요? 물론 중국이 있긴 하지만 중국도 이렇게까지 저가로는 안 해요. 자, 그러면 이 저가라는 소위 커피를 파는 시장으로 전 세계를 점령할 수 있을까요? 10년을 넘기는 브랜드 보셨어요? 저가로? 여러분, 그렇게 막, 주시라는 브랜드 아시죠? 그거 잘 나갈 때 어땠는 줄 아시죠? 막 전국이 다 주시 판인 것 같았죠? 몇년 가던가요? 왜 그렇게 수명이 짧은 거죠? 그 난리를 치던 브랜드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은 누군가가 또 저가를 만들면 또 그걸 열광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주 원리는 쉬울 수도 있어요. 자, 봅시다. 저가로 팔면 소비자가 좋아할 것 같죠? 처음엔 좋아해요. 근데 문제가 뭐죠? 그렇게 팔면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수익률이 떨어지면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네. 수익률이 떨어지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직원을 제대로 대우해 줄 수가 없어요. 직원을.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직원이 대우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직원의 질이 떨어지겠죠. 직원의 질이 떨어지면 뭐가 떨어지죠? 서비스 퀄리티가 떨어지겠죠. 서비스 퀄리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고객의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고객의 만족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고객이 다시 안 와요. 그러니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가격이 싸고 비싼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싸도 버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고객 경험 관리를 팔아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파는 건 끝났고요. 경험을 팔아야 돼요. 경험은 체험이라 그랬죠. 체험은 뭡니까? 고객이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느끼는 그 순간순간의 MOT예요. 접점이에요. 그 순간마다 어떤 느낌이 들 것이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나는 식당에 가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젊은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사진 찍을 수 있어야 돼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포토존이 있어야 돼요. 이 음식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난더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허 대표님 그런 말이 이해되세요? 아니, 자기 나이에서. 그쵸? 우리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야, 음식을 먹으러 왔지 사진하고 그게 뭔 상관이니? 하지만, 알파 세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인정이 되세요? 이런 걸 알아야지 고객 경험 관리가 되는 거예요. 왜? 소비자가 여기 들어와서 이걸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먹는 방법이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학자들이.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바로 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좋아하는 건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를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그 경영자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뭔지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고깃집도 잘못하면, 제가 요즘 가장 크게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뭐죠? 제가 교토, 오사카 가서도 우리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제일 위험한 게 우리 고기 시장이다. 야끼니쿠한테 다 뺏길 수도 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걔넨 경험을 판단 말이에요. 제가 데리고 가서 30명, 40명을 거기서 전부 야끼니쿠를 먹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데요? 너무 좋다. 물론 그게 외국이고 뭐 그때 가서 뭐 그렇게 아니에요. 그 경험 관리를 해보시면, 라이프 스타일을 보시면 내가 진짜 내가 원했던 그런 것들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온 거야. 내가 왜 여기다가 이렇게 목청을 높여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냐면, 이제 이런 기회는 이게 전환점이야.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외식업으로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온 거예요. 삼성만이, 그죠? 현대만이, LG만이 아니에요. 이 중에 누군가가 10년 후에는요, 마치 BTS처럼 미국에서 인터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왜? 맥도날드도 그렇게 해서 세계화된 거고요. 스타벅스도 그렇게 해서 세계화된 거고요. 이제 여러분이 제대로 라이프 스타일을 팔고 고객 경험 관리를 하는 전문가가 되어서 그런 걸 하나하나하나. 여러분, 맥도날드 그 영화도 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 맥도날드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막그저 공간에다가 분필로 뭐 그려놓고 거기서 막 행동 연구하고 이런 거 봤었나요? 예. 그런 게다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햄버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과정을 만들고 그 과정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그러니까 그게 전국에 확산이 되고, 그런데 그게 너무 철저하게 시스템화가 잘 되니까 전 세계를 점령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한식도 그럴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한식은 세계화된 브랜드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기회인 것 같지 않으세요? 그걸 일본 놈들이 뺏어 먹으려고 일본 애들이 비빔밥 전문점 프랜차이즈도 합니다. 불고기도 합니다. 순두부도 합니다. 김치도 합니다. 야끼니쿠, 고기 구이까지 다 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과 저와 해야 될 일이고,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중요한 기본 역량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얘가 안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여러분은 부엌대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해요. 응? 뭐가 돼야 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다 같이 따라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라고 하죠? 이게 뭐예요? 이거 갖고 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냥 아주 쉬운 거는 뭐냐면 오프라인 중심으로 살던 삶을 온라인으로 옮겨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아까 라이프 스타일 나왔죠? 그걸 지금의 삶으로는 불가능해. 절대로 그게 불가능해. 어디로 가야 된다? 온라인 공간 안으로 우리는 아바타가 되어서 풍덩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